그럼 이제 그 다음에 현재 3-1까지 3-1, 4-1 했고 지금 요 하트런너 게이트 방식을 하트런너 2점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LR 부분도 똑같이 하트런너 2점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NX를 하나 더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쪽은 지금 LR이 있고 또 한쪽은 오픈을 해서 2를 오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모델링 해서 롤 하고 하트런너가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면 요 워크피스가 더 커져요. 상책이 더 커져야 돼. 하트런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DB에 따라서 안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지고, 커지면 당연히 몰드베이스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걸 해주고, 여기서 몰드베이스에 가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 3570인데, 3570은 변하지 않고, 여기 커져서 상원판 쪽이 더 커질 겁니다. 업데이트. 이쪽이 좀더 커졌죠? 몰드베이스 가격이 변하겠죠? 자, 커졌고. 여기서 이제, 하트런너가 바로 이 상태에서 하려면 여기 표준 하트런너에 가서, 요거 이제 하트런너 게이트 추가하는 거고요. 표준 오품에 가서, 원판 삽입에 가서, 요 하트런너 위아래 두 개, 요걸 추가합니다. 그래서, 쉐이딩을 해서 보게 되면, 오픈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상원판이 더 커진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더 커져야 돼요. 커져야 되고,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하트런너 타입을 원래는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럴 경우를 해보면, 그럴 경우는 여기 자동화 그룹 설계에서 요거를 하면 돼요. 요거를 하면 아예 이 플레이트까지 다 추가돼서 자동화 설계까지 다 됩니다. 되고. 그래서 이제 변경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한번 해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다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몰드베이스 삭제, 리무브,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면 현재 설계되어 있던 게다 삭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해서 다시 생성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성하면 되고 여기서 다시 가상 설계를 읽어드려서 다시 설계를 규칙을 정해서 냉각 밀핀 설계하면 되겠죠. 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하는 것도. 이렇게 중간에 플레이트를 추가하는 것도 해보고 다시 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됐고, 여기서 시사출 200톤 이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룹 삽입에서 이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플레이트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몰드베이스 표준부품들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파셜 쉐이드 해서 목록 선택에 와서 하트런너 밸브 두 점이죠. 두 점을 직경, 만약에 뭐, 35 타입을 하겠다. 오픈 삽입,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 이동은, 요건 XY, 요건 X축으로만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이걸 위치다 놓고, 다시 오픈 삽입해서, 얘도,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설계한 데이터를 여기서 다시 읽어드리고, 이건, 여기 설계가 변했으면 다시 읽어드려야 됩니다. 읽어드리고,
이미지 캡처도 다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몰드베이스 가격도 요 이제 하트런더 플레이트는 몰드베이스 가격에 추가됩니다. 여기도 또 꺼졌기 때문에 몰드베이스 가격도 변합니다. 이미지 캡처도 다시 하고요. 예, 오케이 하고 그런 다음에 가공 영역 이거는 아까 했기 때문에 영역은 이건 다시 안 해도 돼요. 다시 안 해도 되고 가공비 계산만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동안 지금 아까 이제 KBT 짜리 했죠. LR을 하면 돼요. LR 부분도 여기서 LR 부분도 요 하트런너. 아, 이제 이 LR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까 안한게 있는데 이거를 1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LR은 다른 거예요. 이거 1로 꼭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이제 얼마나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따가 토하고. 자, 그 다음에 하트런너 추가해, 하트런너 옵션 추가했고. 여기서 선택해서 업데이트. 월드웨어 상원판 커졌고요. 커졌고 여기서 플레이트 추가. 원판 삽입 위아래 두개 부분 삽입합니다. 부분 삽입했고 여기서 하트런너 파셜 세이드 들어놓고 하트런너 35짜리로 추가해요. 그다음에 X축으로 이렇게 이동. 오픈 사 X축으로 이동. 새로 삽입이 됐으면 이런 것들은 거의 변하진 않을 건데 리플래시 다시 해주고요. 이미지 캡처 옵니다. 예, 이미지 캡처 했고 이것도 다시 이제 가공비만 이렇게 노 하면 됩니다. 기다립니다. 계산할 동안 이전에 했던 요 원더바 2 보게 되면 가공비 계산이 됐어요. Yes 하고 파일 Save All 저장해 놓고 그러고 이제 2 부분만 한번 리로드해서 한번 볼게요. 리로드 가격이 2천만 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2,600만 원까지 올라갔죠. 몰드베이스 가격도 올라갔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하트런너가 들어가면 설계비나 이런 것도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트런너 비용이 하나에 210만원에서 420만원 두 개에서 올라갔죠. 600만원이 올라간 걸볼수 있습니다. 플레이트 가격이 또한 150, 200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 하는 동안 다른 거는 아직도 가공 계산하고 있네요. 이건 이제 2KBT 짜리고, 요 LR은 이제 다시 리로드 현재까지 해보면 계산다고 1KBT 짜리죠. 가격이 이제 아직 됐네요. 이것도 됐어요. Yes. Okay.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리로드 해보면, 예, 이것도 2630만원, 이것도 2600만원. 왜냐하면, 30만원 더 올라간 게, 이게, 미러기 때문에 설계나 이런 거를 같이 복사를 못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조금은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27시간에서 요건 LR은 33시간 더 올라갔죠. 캠도 올라가고 캠도 요건 더 줄어들고 이런 것들의 비용이 더좀더 상승합니다. 그것도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2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4-3은 이제 슬라이드 경사일 핀. 3-3도 똑같아요. 슬라이드 경사일핀 삽입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슬라이드 부분부터 삽입을 합니다. 설계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기서 슬라이드 설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몰드베이스 크기가 먼저 맞아야 돼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XY 방향이 다 있습니다. XY 방향을 다 해놓고 체크를 해놓고 몰드베이스를 가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체크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여기 3570에서 이거 계산을 다시 해보면 4580으로 변하죠. 업데이트 합니다. 슬라이드 들어갈 자리 때문에 이쪽이 더 커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를 중간에 해주면 이 하트런너 플레이트 부분 때문에 하트런너 요 플레이트 부분 때문에 이게 다시 원복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요 하트런너 판을 선택을 해주고 삭제를 했다가 아니 이거죠? 삭제를 이렇게 했다가 요 딴 거 찍어 다시 찍고 분사입을 다시 이렇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복귀가 됐죠. 자동으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먼저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영역을 잡는 거고요. 네. 여기서 슬라이드 사용할 재질 HP4M이나 뭐 STD61 열처리 하는 거고 HP4M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역 추가에 가서 먼저 영역을 잡습니다. 영역을 잡을 때 요거는 요거가 켜져 있으면 아까 이제 언더컷으로 선택한 부위 이런 데들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데는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꺼져 있으면 딴 데도 다 선택이 돼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켜고 아까 언더컷으로 여기 선택을 해놨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하기 전에 경사일핀 먼저 한번 해볼게요. 경사일핀 속에 있어가지고 영역 추가해서 경사일핀 재인재질 선택을 해주고 영역 추가한 다음에 아까 언더컷으로 선택한 데 위주로 여기 선택이 되는 거죠. 이쪽에. 그러면 이제 빠질 부분, 지금 Y- 이쪽으로 빠져야 되고 슬라이드는 꼭 이 바닥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야 됩니다. Apply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Apply. 아까 언더컷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언더컷으로 체크 안 하게 되면 EV 것들 다 선택이 이렇게 막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Y 플러스 방향이죠. 여기하고 요 밑에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딱 찍으면 돼요. 밑에면 선택해주면 되고 여기도 아까 언더컷 해놨죠. 이렇게 이쪽을 선택하면 안 되죠. 한쪽만 어플라이. 예, 어플라이 이렇게 네 군데 해놓고 세이드를 이제 파셜 세이드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예. 캔슬하고 그러면 이 네 군데가 솔직히 이건 지금 뭐가 잘못 잡힌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백스트로 그래서 영역 삭제를 하고 이렇게 다시 영역 추가를 합니다. 이쪽.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백스트럭 부분. 그래서 이게 솔직히 다 무게 이런 거 보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건 같다라고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비용 반영을 할때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3D 설계에 가서 다양한 3D 설계 타입이 있는데 원하는 타입으로 이렇게 이걸로 해서 설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3D 설계가 됐고 이 크기에 맞게 재료비, 가공비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사일핀 부분도, 슬라이드 부분도 똑같아요. 재질 선택을 해주고, 영역 추가에 가서, 예, 아까, 여기 한 대 있죠? 이쪽. 언더컷으로 선택해준데, 이쪽 방향으로, 몰드베이스 끝까지 슬라이드 선택이 되고, 이쪽도, 언더컷으로 해줬죠? 이쪽? 있죠. 예, 선택을 해주고요. 블라이. 이쪽도 똑같아요. 예. 다음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경사 슬라이드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선택을 해주고. 방향이 이쪽도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냥 150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특정한 방향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이 Y축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다이나믹 하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방향만 Y축이 이쪽으로 되게, 이쪽 방향이죠? 요 정도 방향. 대략 하면 돼요. 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150 정도 나왔었죠. Y 값을 꼭 플러스 Y 값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러스 Y 값을 수정을 한다. 어플라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언더커트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방향을 잡아줘도 돼요. 인퍼. 다이나믹 해서 여기 포인트 찍어주면 되고. Y축을 이쪽 방향으로, 빠지는 방향, Y축을 대략 이쪽으로 이렇게. 각도도 대략 맞추면 되고, 여기를 150. 아, 160이 아니라 150. 150.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영역을 선택을 해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얘하고 얘는 이제 바뀌어 있지만 같죠? 같은 거고, 얘하고 얘도 또 같은 겁니다. 같은 건 같더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등사 슬라이드 두 개도 같은 거예요. 좀 미묘한 차이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고 이거는 경사 슬라이드가 아니에요. 슬라이드 설계 해주고. 이거는 이제 경사 슬라이드 설계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스토퍼를 볼프렌저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스토퍼를 이렇게 플레이트 타입. 이거는 여기 와이어 따는 거고, 이것도 이제 와이어 컷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타입. 왜 슬라이드 전체를 처리하겠냐 이거고요. 이제 슬라이드 냉각 추가하겠다. 냉각 추가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투 바디는 이제 슬라이드 유압필 투 바디라 하겠냐 안 바디 하겠냐. 뭐, 투 바디로 하고 싶다. 유압 쓰겠다. 안 쓰겠다. 그겁니다. 그 다음, 예. 또, 나머지 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슬라이드 설계가 되고 있고. 그럼 이제 저 크기에 맞게 재료비, 가공비가 올라오게 됩니다. 로딩 되게 돼요. 됐고. 두 개는 경사 슬라이드죠. 요게 경사고요. 요거는 캠 슬라이드. 요거는 캠 슬라이드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경사 슬라이드 냉각 너무 작아서 냉각은 없고 오케이 하겠다. 경사 슬라이드는 꼭 경사 슬라이드를 해줘야지만 저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경사 슬라이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앵글러 레일이 나오게 됩니다. 됐고, 그럼 이제 슬라이드 경사일 뿐이 설계가 됐습니다. 됐죠? 이러면 이제 크기도 변했고 경사일 뿐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리플래시 이렇게 해주면 가격이 많이 상승해요. 슬라이드 경사일 뿐에 대한 부품비가 올라가고, 아 그리고 이미지 캡처도 해야 됩니다. 달라졌죠? 많이 추가가 됐죠? 예, 오케이. 이미지 캡처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공비 계산하면 돼요, 이건. 또, no, 아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가 투과하고 있는 동안, 요, LR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슬라이드 부분 이제 XY 추가되고, LR 부분은 내측 슬라이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쪽은 내측, 아, 슬라이드, 그러니까 저 볼드 베이스 안쪽에 들어오는 걸로. 왜냐면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여기서 볼드 베이스에서 XY 방향 표기를 해주고, 여기서, 다시 계산해주고, 업데이트 하고요.
여기서 세이드를 해보면 그 다음에 요 아틀란타 플레이트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다시 이게 다시 찍어서 분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바로 하게 되면 삭제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주는 거고. 그래서 아다지삼의 슬라이드 일부는 내측 슬라이드로 합니다. 올드베이스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됐죠? 경사열핀 부분도 제가 빨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경사열핀 재질 정해주고 영역 추가해서 아까 언더컷으로 한 대, 그죠? 방향은 이쪽, 이쪽. 이렇게 공간이 있는 데가 빠지는 방향입니다. 이건 이제 LR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까 네 개가 다 같았는데 그거는 이제 2KBT였고 요거는 두 개. 같다. 요거 2개가 같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3D 설계는 여기서 3D 설계해서 오케이. 이 정도면 3D 설계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설계 가서 영역 추가해서 일부는 내측 설계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예. 이쪽을 내측 해볼게요. 이쪽하고 이쪽. 내측이 뭐냐면 여기까지는 영역 외곽만 이렇게 잡으면 되죠. 외곽만 잡아서 됐는데 요거를 이너 슬라이드로 하는 거예요. 이너 슬라이드로 하고 전체가 아니라 190이 아니라 150만 생성을 시키겠다. 이너 안쪽에서나 아니면 뭐 120만 생성을 시켰다. 끝까지 안 가고 원래는 이런 안쪽이 할때 쓰는 건데 이걸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나 경사열핀 영을 잡을 때는 외곽만 잡아도 상관없어요. 외곽만. 아까 이쪽 이쪽 방향. 이너 슬라이드 120만. 이렇게 하게 되면 레일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하면 이 뒤에서부터 나오고 인화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그러고 이쪽이 일반이죠. 아까 이거 안 하고도 이렇게 외곽 잡으면 돼요. 슬라이드 할때 일반 면을 선택할 수 있죠. 요거는 인화로 안 하고 예, 이렇게 잡고 예. 그다음에 요건 다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쪽은 이제 경사죠. 경사 슬라이드는 이걸로 해서 다이나믹으로 해서 Y. Y, 여기서 Y 플러스 Y 방향. Y 방향이 빠지는 방향이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아까 150 정도 잡았죠, 우리가. 150. 네, apply 해주고, 이쪽도 똑같이. 내가 뭐 정확하게 잡으면 나쁠 거 없겠죠. 찍으면 이게, 여기, 다이나믹에서 찍으면 축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Y 방향. 이 Y 방향을 이렇게 맞추면 돼요. 빠지는 방향, 이 정도. 됐고, 150. 150. 오케이. 파셜 쉐이드라고 합니다. 파셜 쉐이드. 이거는 아까는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LR이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경사 슬라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지금, 처음 이거하고 이거는 이너예요. 이너기 때문에 이거는 슬라이드 설계할 때 볼프렌저를 스토퍼로 써야 되고, 예, 나머지는 뭐 조건 똑같고요. 블럭 형태는 이제
스토퍼가 블락이면 되는 뒤에까지 오는 거죠. 그럼 인원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된게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반이죠. 일반, 제너럴, 오케이. 이거는 경사, 앵글, 그죠? 앵글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자, 됐고. 세이드를 다 해놓은 다음에요. 이거를 다 랭크하고 슬라이드 부분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슬라이드라고 돼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슬라이드 이런 거 살리면 돼요. 같이 슬라이드. 그다음에 볼프렌즈 슬라이드. 이 부분이 이제 이너 슬라이드입니다. 이너 슬라이드는 레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와요. 그다음에 일반 슬라이드는 그죠? 코어 뒤부터 레일이 갑니다. 그리고 스토퍼도 이거는 이제 블럭 형태고 뒤에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볼프렌즈 형태가 들어갑니다. 원래 인어는 여기 하는 게 아니죠. 이쪽 하는데 이런데 내치기 할때 인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봤고 그럼 이걸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다시 얘를 일반 걸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건데, 아, 이거 아니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죠. 얘를 영역 삭제를 하면 저 3D 설계까지 아예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역 추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이걸로 찍어서 이쪽을 선택을 이렇게 외곽 선택을 해서 이나 아니고 일반으로. 여기도 선택을 이쪽으로 합니다. 했고 이제 지금 두개 선택한 거를 3D 설계에 가서 이거는 이제 제너럴로 삽입을 하고 슬라이드 설계가 정상적으로 됐고요. 그렇게 했죠. 세이브를 좀 해놓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세이브를 됐고 이제 이미지 캡처하고 그 다음 촬영하면 됩니다. 이미지 캡처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 캡처했고 가상 설계도 변했겠죠. 슬라이드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했고 가공비는 이제 그런 다음에 가공비 노 해서 가공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 동안 아까 저기 투한 개의 가공비 계산이 끝났죠. 오케이, 끝났고 예, 끝나고 이제 save all 하고 계산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 아까 2600이었죠. 슬라이드 영상 LP 들어가니까 34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하나 둘 6개, 영상 LP도 4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표준부품에 슬라이드 영상 LP 재료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가공비, 영상 LP 가공비, 또 영상 LP 들어가면 와이어 가공비가 또 많이 올라갑니다. 와이어 따내야 되니까. 그래서 부자재 가공비도 여기도 올라갔고. 예. 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산 하나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가공비 계산이 끝났고요. 저장하고, 랄 부분, 리플레시. 이것도 3400 얼마, 그죠? 많이 차이는 안 나죠, 두 개.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LR이나 2캐비티나 굉장히 차이는 안 납니다. 솔직히 LR이 좀더 비싸긴 한데 굉장히 차이는 안 납니다. 오차 범위 이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다음 걸 해보겠습니다.